일로와서 앉아. 시청자인데 못돼. 눈이 시뻘게? 자, 엑스박스 시리즈 S 언박싱을 해봅시다. 되게 작아. 너도 놀랐, 너도 놀랐지? 박스가 너무 작아서.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큰 박스에 이거 딸랑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 딸랑 하나 들어있어. 이거는 뭐 이상한 스티커. 코로나라고 마스크가 들어있네요. 하얀색하고 검은색 마스크 두 개. 본체. 와, 진짜 쬐끄맣다. 와, 박스 개 쪼그매. 진짜 작네. 쇼. 이게 이쪽으로도 해서, 이거 헤일로긴 한데, 여기 쇼. 자, 엑스박스 시리즈 S. 자, 까봅시다. 오. 와, 진짜 작구나, 실물이. 생각보다 훨씬. 근데 무겁다. 진짜 쬐끄맣네. 네, 케이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형 엑스박스 패드. 유선 케이블이 없네요. 이게 신형 케이블이고, 이게 구형 케이블이에요. 네, 구형 컨트롤러. 충전은 신형이 C타입, USB C타입이고,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립감이 더 좋은데? 본체를 뜯어봅시다. 이거 거꾸로네. 진짜 작아요. 뒤에 보시면은 예전에 엑스박스 1은 HDMI가 인이 있었고 아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HDMI 아웃만 빼서 출력만 나갈 수 있게. 여기 스토리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여기다가 아마 추가로 SSD 꼽을 때 쓰는 것 같은데, 그 정면에는 이게 전원 버튼이에요. 요게 전원 버튼. 요게 저거 블루레이. 여기 USB. 진짜 간단해. 이 짤에서 많이 본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주카. 안에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초록색으로 보이려나? 엄청나게 큰 팬이. 플스4 크기하고 내가 비교를 해줄까? 이게 덮으면 안 보이지. 컨트롤러를 켜려면 길게 누르세요. 그걸 해서 그립감이 좀 더 좋아. 4K 해상도 유지. 홈으로 이동. 아니 똑같아. 기존 거하고 똑같아. 야, 저장소가 800기가밖에 안 되네. 와, 씨, 여기다 뭘 설치하라고. 진짜 액박 켰는데 할 게 없다. 그냥 설치만 한 거. 아, 진짜 쬐끄맣네 진짜. 소음 없지? 안 들리지 거의? 네,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 얘는 지금 헤드셋 안 끼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들린다는데? 자, 여기까지